울산 출신의 트로트 가수 박군이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울산대공원 북카페에서 박군을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군은 울적은 언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교 졸업 후에 특전사에서 15년을 복무했으며 한잔해라는 트로트로 데뷔한 뒤에 최근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군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울산을 알리고 홍보한다면은 충분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